쌀쌀하지만 어제보다는 낫습니다. 이 밤사이 구름이 이불을 덮어주는 덕에 현재 서울의 기온 1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높습니다. 다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중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5도 아래를 웃돌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붙겠습니다. 오늘 하늘 빛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청주가 18도, 대구는 21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빈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성격 숨통이 트인다는 분들 많은데 이담 하나도 유지를 하거나 더 나아지면 이건 지켜야겠죠. 서울시가 어젯밤 강남역 인근 식당과 주점을 찾아 점검에 나섰는데 긴장이 많이 풀어진 듯 일부 식당과 상인들은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음식점 16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에 5명만 기재됐었고 순위출입 명부 기록도 지난 9일이 마지막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코로나19 방역 합동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근데 왜 전자출입 명부가 QR이 안 돼 있나요? 식사하실 때 다른 식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해봐야지 돌리는 곳이 있는데 숨을 아직 풀리시죠?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 한 주점은 테이블당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됐는데 현장에선 아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에 통보를 해서 관련 협조를 하겠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84곳을 점검해 5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2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추석 연휴 때 시작된 대전의 일가족 감염이 지역 어린이집과 직장 동료 하면 안 되는 교회 수련회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 주최자와 인근자를 고발하기를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아산 도보에 있는 민간연수원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이번 집단 감염을 유발한 추석 연휴 모임의 일가족 중 큰딸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대전 62명, 전주 5명, 그리고 세종 2명과 옥천 1명 등 70명이 모였으며 수련회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전주에서 온 30대 선교사도 감염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관련 소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시기에 행사가 이뤄졌다며 행정조치를 위반한 만큼 주최자와 인솔자를 고발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70명의 사람이 한 곳에서 종교 관련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위반과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딸 부부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생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 3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대전 상대동 60대 남성부터 시작된 추석 감염이 일가족 7명, 혼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7명, 어린이집 확진자들의 가족 8명, 일가족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교회 수련회 등 30명 가까이 확산한 겁니다. 작은 사위의 직장인 조태공사에서 30대 동료 1명이 감염됐고 7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김준입니다. 거리 두기 완화 후 앞으로 100명 안
안쪽으로는 서울 시내 집회도 허용이 됩니다. 가장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담당했던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말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1,000명을 신고해서 다시 문제를 조치에 반영한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일대는 물건 집회 차단을 위해 차벽과 철제 펜스로 봉쇄돼 활발한 운동가인 SPC 집회는 이미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유사한 감자빵 제품을 시행했었고 감자빵 관련 레시피가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세를 위해서 좋은 뜻에서 기획한 시스템 만큼 내수적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안 팔기로 했군요. 네, 오늘 마지막 보시는데요. 그 지난번에 많이 화제가 됐었던